오케이, 안재우 해설 성취도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첫 문장 읽어볼까요? Who am I? 뭔 뜻이에요? 내가 누굴까고요. 그래서 스무고개 하는 거라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다 내가 누굴까에 대한 힌트니까 쭉 읽어야 되겠네요. 시작.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crow's castle. I am never sleepy at night.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The box is filled with dirt. I can see myself in the mirror. I really hate garlic.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오케이, 잘 읽었고요. 중요하게 설명했던 부분들 쭉 해보면 자, 그래서 우리말로 해볼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해석하기.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나의 대학. 계속해서 쭉 계속해주세요. 많은 박쥐들이 산다. 나와 함께 차가운 산에서. 나는 절대로 자지 않는다, 밤에. 그런 뜻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그낮 동안 나는 잔다. 커다란 상자 안에서. 상자로 채워져 있다. 흙으로. 나는 내 자신을 볼수 없다. 거울 속에 있는. 나는 정말로 싫어한다. 마늘을. 사람들의 욕은 맛있어 보인다. 아니, 매우 맛있어 보인다. 나에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you are 여기까지 힌트 드렸으니까 you are 한 다음에 뭐라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읽어볼까요? You are a vampire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Vampire가 뭐죠? 흡혈귀죠, 드라큘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에서 여기는 왜 형광펜을 칠해놨을까요? 'Lots of stories'의 뜻이 뭐예요? 많은 이야기들. 'Lots of stories about me'는 그 무슨 뜻이에요? 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그렇죠? 이 녀석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까요? 여기는 뭐라 무슨 어떤 설명하던가요? 어떤 시가 길어져서.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읽어 볼까요? Stories about me. Stories about me가 무슨 뜻이에요? 나에 대한 이야기들. 나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 나에 대한 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Lots of의 뜻은 많은. 많은. 그래서 many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네. Okay, 그럼 다시 읽어볼까요? There are many lots of stories about me. Okay, 그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뭐 대신 내가 뭘쓸수 있다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There are many stories. There are many stories about me. There are many stories about me라고 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에 stories about me가 about me는 나에 대하여란 뜻이고요. stories about me는 나에 대한 많은 이야기란 뜻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 얘를 보고 뭐라 그러죠?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오케이.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있다. 있다. 그럼 비동사의 종류가 R만 있는 건 아니고 M도 있고 is도 있고 R도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 왜 R 써야 된다고 하던가요? 자, 요거 둘 중에 맞는 거 골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There is a book. There is a book. 이게 맞죠? 왜 are가 아니고 왜 is 해야 되죠? 그리고 there is a book은 또 무슨 뜻이죠? 그 책이 있다. 오케이. 한 권의 책이 있다는 얘기죠. 그냥 그 책이 있다 하고 싶으면 여기 더를 써야 되는데 더는 쓰지 않았고요. 책이 있다는 뜻이죠. 여기는 왜 is가 와야 되죠? 왜 are가 아니고? 분명히 뭐라고 설명했을 텐데. 뭐가? book은 is죠. 그럼 is랑 같이 쓰는 건 뭐야? is죠. 그럼 여기서는 왜 are야? 토리스가 엄만기를 봤자 데이니까? 자, 이 문장의 뜻이 이런 뜻이었죠? 오케이. 그러면 나에 대한 많은 이해 누가 많은 나에 대한 많은 이가 뭐 누가다를 찾아보면 얘가 누가고요. 얘가 하다시네요. 누가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는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죠. 그러면 여기에 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가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그러면 얘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 있다예요. 그것들이 있다예요. 그것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영어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Lots of stories about me의 뜻이 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인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러니까 데이랑 어울리는 건 한 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책이 두 권 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다? 책이 두 권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다? 여기다 어떤 비동사를 넣어야 되겠어요? There are. 그래서 책 두 권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There are two books.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sleepy 또 지적을 하는데요. sleepy 뜻이 뭐죠? 졸리.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그럼 뭐 I am never sleepy는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다시 한번 I am never sleepy at night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아까 해석했잖아. 나는 절대로 졸리지 않다 밤에. 그렇죠. 그런 뜻이죠. 아까 전에는 내가 절대 잠을 자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절대 난 졸리지 않는다가 아니고 절대 잠을 자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 오케이. 나는 잔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요? 이 표현은 어떻게 하죠? 나는 잔다. 누가 나는 뭐 한다 잔다. 누가 다 여기 있네. 그럼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sleep. 뭐라고요? I'm sleep. I am sleep입니까? 이렇게 sleep의 뜻이 뭔지 또 물어봐야 될까요? sleep의 뜻이 뭐죠? 자다. 그럼 무슨 시예요? 자다시. 그럼 나는 잔다라는 표현은 I am sleep 이렇게 표현합니까? I sleep. I sleep이죠. 그러면
난안 잔다 하고 싶으면. 자, 여기다가 지금 뭘로라고 한 거예요, 지금? 낫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오케이. 자, 재우야, 슬립의 뜻이 뭐라고, 뭐라고요? 하다시.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러면 모든 하다시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다란 뜻을 가진 뭐가 들어있어요? 두. 그럼 그 얘기를 선생님이 왜 맨날 할까요? 그럼 나는 안 잔다는 표현을 I not sleep 이렇게 한다고 내가 가르쳐줬나요? 네. 그럼 나는 안 잔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요? Do not sleep. 뭐라고? Do not sleep. I don't sleep. I do not sleep.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러면 나는 졸린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요? I sleep. I am sleepy. Sleepy 뜻이 뭐예요? 졸린.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럼 어떤 시? 나는 졸린이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졸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졸린다. 그럼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난 안 졸린다 하고 싶으면. 자, 지금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돼요? I don't sleep. 희한하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I am not happy. 뭐 이렇게도 쓰죠? 어? 오케이. 나는 안 졸린다가 I am don't sleepy예요?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sleepy가 하다시였습니까? 어? 그래서 안에 두가 숨어 있었습니까? 나는 졸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겠어요? happy의 뜻이 뭐예요? 행복한.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럼 나는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요? 난 행복하지 않다는. I'm not happy. 그럼 난 졸린다는. I am sleepy. 난 졸리지 않다는. I'm not sleepy. 여기다가 뭐야? 왜 이래? 야, 해놨잖아. 그럼 여기에 안 졸린다가 아니고 절대로 안 졸린다 하려니까 낮보다 더 센 게 뭐예요? 네. 그래서 난 절대로 안 졸린다 하고 싶으니까 뭐 대신에? Not 대신. 뭘 쓴 거야? Never. 그래, 난 절대 안 졸린다? I am never sleepy. I'm never sleepy.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 방법을 왜 자꾸 얘기하는지 not을 넣는 방법도 다르고요 묻는 말을 만드는 방법도 다릅니다. 응?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언제? 언제 너는 절대 졸리지 않니? 이런 말 만들면 되겠네. 그쵸? 보면 너는 언제 절대 졸리지 않니? 잠시만요. 너는 언제 절대 안 졸리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n? 그리고 잠시만요. 너 언제 절대 졸리지 않니? 이럴 때 난 밤에 절대 졸리지 않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나는 절대 졸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놨어요?
I am never sleepy 했죠?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죠? 그러면 묻는 말은 어떻게 만들어요? Never sleep. 어디가 틀렸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여기 물음표를 붙일 수가 없어. 왜? 물음표 붙이고 싶은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You are happy, you are sad. 묻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처음 합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are you never sleep? 슬립이야? I'm sleep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are you never sleepy? When are you never sleep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 am never sleepy at nigh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Be 그래서 얘가 you로 바뀌니까 같이 쓰는 be 동사도 따라서 are가 됐는데 물어봐야 되니까 Are you? You are가 무슨 묻는 느낌이죠? 이건 뭐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 다음에 In a large box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로 질문은 뭐가 돼요? 어디? 너는 자니? 나도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you sleep during the day? Hey, 물음표 붙이고 싶지가 않아 전혀. 응? 여기에서 예,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의 뜻이. 이렇게 되죠. 맞아요?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뜻이 이거 맞습니까? 응? 아닙니까? 고쳐주시고요, 틀렸으면. 일단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가 이 뜻이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지금 표시해놨는 부분에서 누가 나를 한번 찾아보세요. 낮 동안 나는 커다란 상자 안에서 잔다. 써놨죠 선생님이. 여기 누가 다 어딨어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딨어요? 나는 전. 오케이. 여기 누가 다 있네요. 그쵸?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나는 잔다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 맞아요?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여기에 누가 나는 뭐한다 잔다 이렇게 돼 있네. 슬립의 뜻이 뭐예요? 슬립이 졸린이에요? 그럼 슬리피는 무슨 뜻 할까요? 그러면 슬립이 무슨 씨예요? 선생님 이 얘기 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슬립의 뜻이 잠자다라나 하다시면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 있어요?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 그 얘기 왜 하고 있어요 지금? 응? 그래서 낮 동안 너는 어디서 자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Where do you sleep? 응?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했더니 대답이 During a day, I sleep in a large box.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말로 했죠 The box is filled with dirt 뜻이 그거였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러면 우리말 질문 먼저 만들어 볼까요? 무엇을? 상자에 채워져 있네
오케이. 그래서 그 상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니? 이렇게 묻겠죠?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Okay, 네가 말하기에서 틀린 거 쓰기에서 틀렸어 일단. 여기 둘 테니까 틀린 거 고쳐주시고요. 마지막 건가? 어. 와, 그다음 끝입니까? 그럼 뭐? 뭐라고? Is the field box? Is the field box? 어디가 틀렸게? 자, 맨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궁금하구나 궁금해서 찾아갖고 집어넣고 나면 누가다를 누가니로 만들면 되는데요. 그때 생각해야 될 게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아닙니까? 그러면 The box is filled with dirt 의 뜻을 한번 써볼게요. The box is filled with dirt 의 뜻은 무슨 뜻이었다? 그 상자는 채워져 있다 이런 뜻 맞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그 상자는 흙으로 채워져 있다 라고 한글로 써놨는데 여기 누가다 찾아보세요. 누가 그 상자가 채워져 있다. 채워져 있다. 그러면 이게 누가다네요. 영어에 똑같이 한번 표시해 볼까요? 누가 이렇게 되죠? 어? 그럼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필드. 그러면 이거 The box is filled가 그 상자가 채워져 있던데 이거를 그 상자가 채워져 있니? 하면 되네요. 그 상자가 채워져 있니? 로 바꾸면 뭐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그는 행복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여기도 누가 다 차면 누가 그가 뭐 한다? 행복하다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래서 그는 행복하다. He is happy인데 그는 행복하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Is he happy? 뭔가 좀 선생님이 왜 바로 안 가르쳐 주는지 알아요? 네가 스스로 원리를 좀 관찰하란 말이야. 어? 그러면 나의 남자 형제는 행복하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요? My brother is happy 이러면 되겠네요. 그쵸? 오케이. 그럼 얘를 나의 남자 형제는 행복한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떡해? Is my brother happy? 누가? My brother is happy.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얘가 요렇게 가서 is he happy 만들듯이 is my brother happy 하면 되겠네. 어? 자, 그래서 그 상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Is the box filled? 너 필드가 도대체 뭐야? 그 채워지니야? 봐봐, 누가 그 상자가 채워져 있다.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뭐라고? It. 그럼 지금 it is filled인데 it is를 묻는 말 만들면 어떻게 되니? is 그거 하란 얘기잖아 지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 응?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니까 it is니까 is it만 만들면 되잖아. 응? 무슨 is the field box는 뭔 is the field box야?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is the box field? 예? 그 상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e box filled with? What is the box filled with? 했더니 대답이 The box is filled with dirt. 오케이. 자, 그래서 묻고 답하기 한 번만 더 해보세요. What is the box filled with? What is the box filled with? 했더니 대답이 The box is filled with dir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오케이. 그다음에 요 부분 많이 했어. 읽어볼까요? Myself in the mirror. Myself in the mirror가 우리말로 무슨 뜻이에요? 거울 속에 있는 내 자신. 그래서 여기서 설명했던 것도 뭐?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갔다. 달려갔어. Myself의 뜻은 나 자신이고요. In the mirror는 거울 속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나 자신 거울 속에 있는 이렇게 얘기합니까?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이렇게 얘기합니까? 거울 속에 있는 내 자신. 우리말에서는 어떤 시가 아무리 길어도 뒤로 가는 일이 안 일어난다 그랬어. 그런 일은 절대 없어. 하지만 영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자꾸 이런 표시를 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Myself in the mirro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은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질문을 만들어 보면 먼저 그다음 나는 볼수 없니? 오케이.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Can you see? 볼수 있니야? 볼수 없니야? 볼수 없니?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can't you see? Who can't you see? 했더니 그래서 I can't see. 인더미러 마이셀프입니까? 써 있는 순서대로 얘기하면 돼요, 이 부분. 여기에 누가 다는 여기 있으니까 영어에서 누가 다 맨날 붙여놓는다 했고 나는 볼수 없다는 표현은 I can't see일 거고 I can't see 다음 뭐라고요?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오케이. 선생님 누누이 이 설명했잖아. In the mirror myself 하면 안 된다고요. 이 부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Myself in the mirror.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can't you see? Who can't you see? 했더니 대답이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식 can. 양념식 can't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너는 갑자기. 오케이. 그 다음에 I really hate girly. 이게 뜻이 그런 뜻이었죠? 그럼 girly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럼 우리말 질문 먼저 해볼까요? 우리말로 뭐라고? 그렇죠. 너는 싫어하네. really는 아무 뜻이 없나요? 너는 정말로 싫어하네.
오케이.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정말 이상한 질문이구나. 얘는 갑자기 사라졌네요. 그렇죠? 그럼 다시. What are you really hate garlic? What are you really hate garlic? Garlic이 혹시 무슨 뜻이에요? 마음에. 아, garlic. 어디가 틀렸게, 재우야? 어? 이거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 이거 언제도 했냐? 읽기 연습할 때도 했고, 어? 읽기 연습할 때도 이거 어떻게 묻고 답하는지 설명했고, 그 다음에 네가 해설 수업 들을 때도 이거 묻고 답하기 했고, 응? 그래서 아까 말하기 해서 틀린 건 뭐야? 네? 아까 말하기 해서 틀린 건 뭐야, 자민? 뭔 더 플러시야? 더 플러시는? 이 그러면 일단 7점 해놓을 테니까 갔다 와. 응. 어디가 틀렸겠냐? 자, I really hate garlic의 뜻을 또 써봅시다. 좀 안 되면 될 때까지 하죠. I really hate garlic의 뜻을 말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여기에 누가 다는 뭐예요? 여기 우리말 써 있는 거죠. 누가 다는? 누가? 다? 싫어한다. 정말로 싫어한다.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나는 정말로 싫어한다가 누가 다고요? 그 영어에 표시해 보세요. 누가? 내가. 이렇게 되네?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또 물어볼까? 뭐야? 근데 묻는 말을 이렇게 만드냐? 어? 재우야, 이게 처음 설명하는 거야. 한 30번 설명한 거야. 그치, 이제는 알 때 된 거 같은데. 어? 그래서 너는 무엇을 정말로 싫어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What do you really hate? 이 do가 어디선가 튀어나왔는데 아까는 없었는데 어디서 튀어나왔어? hate 뜻이 미워하다는 뜻이니까. 그래.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really hate? What do you really hate? 그랬더니 대답이 really hate garlic. I really hate garlic.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하다 시중에 투. 30번 설명한 건 알아야 돼. 네. 그 다음에 people can have look very delicious to me 하고 있네요. 그러면 very deliciou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 Very delicious 뜻이 뭔데? 매우 맛있는. 그럼 무엇 그랬더니 매우 맛있는 이렇게 대답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매우 very delicious 무슨 씨 덩어리예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떤.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재우는. 설명하는데 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이죠. 그러면 우리말로 쭉 얘기해서 어떤, 그 다음에 어떤 무엇이 맛있어 보입니까? 사람들은 무엇이 맛있어 보이니?
맛있어. Very delicious가 궁금해서 앞으로 가서 없어졌다. 오케이. 영어스럽게 뜻을 쓰면 이렇게 쓰고, 우리말스럽게 하면 사람들의 목이 너에게 어때 보이니? 이렇게 묻는 거네요. 사람들의 목은 너에게 어때 보여?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람들의 목이 나한테는 엄청 맛있어 보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맞나요? 네.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그 다음 응? To. 미? 미 뜻이 뭔데? What to you?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people's next look to you? How do people's next look to you? 했더니 대답이 People's next look very delicious to m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여기에 누가 다 여기 있네요. 어?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응? 재민이 수고했어. 오케이, 안녕히 가세요. 뭐라고요? 그것들이 맛있어 보인다 해도 됩니까? 같은 규칙입니까? 다른 규칙입니까? 다른 규칙이에요. 같은 규칙이거든요. 사람들의 목들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하나입니까?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사람들의 목들이 맛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나 그것들이 맛있어 보인다는 얘기나 똑같은 규칙대로 하면 된다고요. 하다시 중에 그래서 두가 여기에 보인다라는 뜻으로 있으니까 do they 만들듯이 how do people's next look to you 하면 된다고요. 오케이. 긴 시간 수고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 설명했으니까요. 같은 얘기 40번은 하긴 좀 힘들어요. 문제는 좀 아세요.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